저는 올해부터 미니멀 라이프를 한번 시작해볼까 하고 잘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집에서 음식도 잘 안 해먹어서 싱크대도 없을까 하다가 그냥 싱크대만 두고 전자레인지 같은 것도 다 처분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죠. 그런데 야, 오늘 할 일 없어서 니네 집에서 영화나 보려고 놀러왔어. 그래? 얼마든지 좋지. 근데 배고프지 않냐? 뭐 시켜먹을까? 그럴 줄 알고 내가 편의점에서 냉동 피자 사왔지. 와, 맛있겠... 아, 야, 근데 나 전자레인지 없는데 냉동 피자를 어떻게 녹여먹지? 전자레인지가 없어? 와, 진짜 최악이다. 그럼 집에 다른 먹을 거 없어? 어제 내가 시켜먹고 남은 치킨 했는데 그거라도 먹을래? 그래, 그거라도 먹자.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차가워?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에 전자레인지 없다고. 그냥 차갑게 먹어 그냥. 결국 차갑게 식어버린 맛없는 치킨을 억지로 먹고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잘 보다가 친구가 바지에 물을 쏟은 거예요. 아이고 차가워, 바지가 다 젖었네. 집에 입고 갈 바지 없냐? 나는 집에서 입는 트레이닝복, 나갈 때 입는 청바지, 이거 딱 두 개뿐이야. 없어. 차라리 그냥 말려 입으면 어때? 그럼 급한 대로 드라이기 있냐? 드라이기? 없지. 전자레인지도 없는데 무슨 드라이기야. 그럼 다리미 있냐? 뜨겁게 다리면 마를 것 같은데. 트레이닝복이랑 청바지밖에 없는데 다리미가 있겠냐? 그럼 좀 말려 입게. 건조기 있냐? 드라이기도 없고 전자레인지도 없고 다리미도 없는데 너는 건조기가 있을 것 같아? 결국 친구는 젖은 바지를 입고 집에 가야 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도 좋지만 잘 안 쓴다고 다 처분해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채팅창에 슬기로운 감방생활인가요? 하셨고, 베텐러면 가스레인지는 없어도 전자레인지는 있어야지. 그쵸? 가스레인지 없어도 전자레인지는 있어야죠. 네. 이 정도면 편의점에 가서 데워오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MSG 너무 쳤냐고. 물론 베텐은 MSG를 많이 쳐요. MSG 부어요. 예.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라 원시 라이프 아니냐고 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죠. 이쯤 되면 약간 원래 사연은 뭐였을까 궁금해져요. 그렇죠. 네. 예. 붓기 전. 사연을 보내신 분들은 알겠죠. 예. 직접 보낸 분들은 와, 내 사연이 저렇게 총천연색으로 각색이 된다고? 이렇게. 모를 것 같아. 내 예. 사연이라고. 저희 메인 재료가 MSG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신 사연은 양념입니다. 네. 예. 자, 아무튼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시나요? 아니면 맥시멈 라이프를 추구하시나요? 아니면 어중간 라이프? 저는 그래도 깔끔하게 사는 걸 좋아하는데 워낙 이것저것 막 잡동사니에 사는 걸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가 안 돼요. 네. 알고 보면 다 사놨다. 네, 진짜. 어느새 꽉꽉 차 있고, 분명히 내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이 정도면 진짜 혼자 살기 정말 큰 집이다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집이 너무 작아 이렇게 얘기해요. 좁아졌다. 네. 아하. 집이 작아 하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윤태진 씨는 호구 라이프. 저도 좀 많이 지르는 편입니다. 뭐 이게 갖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배달 받아서 가진 다음에 한 일주일 만에 실증을 느끼더라고요. 저보다 더 심하시네요. 얘를 내가 왜 샀지? 심지어 택배가 와서 뜯는 순간 왜 샀지? 이럴 어머. 때도 있었어요. 피규어 뭐 이런 것들. 그럼 되팔진 않으세요? 되팔기는 또 좀 그렇고. 그래요? 귀찮고. 보내야 되잖아요. 올려놔야 되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네. 차라리 이렇게 지를 거면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것을 지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게임을 지르는 거죠. 현질을 하면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사이버 공간에 예, 클라우드처럼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력도 늘고. 그렇죠. 남는 거예요. 남들보다 앞장설 수 있고. 그렇죠. 과도한 건 안 좋지만. 그렇습니다. 네. 예. 자.